안녕하십니까. 메로하바 짤란 헬로우 박세준입니다. 이번 한 주도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. 네, 주말 푹 쉬었고요. 이제 바로 또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나 기타리 오르테자. 오늘 강좌 주신 곡 이렇게 109라는 아티스트의 소득이라는 노래입니다. 어떤 노래인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나의 말들이 위로가 될지 이 노래입니다. 일단 바로 인트로부터 해볼 건데요. 인트로는 약간 핑거 스타일처럼 연주가 됩니다. 바로 인트로 먼저 제가 연주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, 이거는 코드표를 안 드릴 겁니다. 바로 해볼게요. 그래서 5번 줄, 2번 줄 먼저 칩니다. 네, 그죠? 그 다음에 2번 프렛, 2번 줄. 그래서 두두 여기까지. 그 다음에 퍼커시브 여기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이 6번째 줄 3번 플랫을 눌러줘요. 그 다음에 또 5번 줄 2번 치고, 그리고 또 2번 플랫 하고 퍼커시브까지. 그래서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면요, 박자가 둘이 달라요. 그래서 따다치 따다치, 그쵸?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, 이거는 코드표 드릴게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6번 줄과 3번 줄 동시에 쳐주고요. 그리고 4번 줄 퍼커시브, 그리고 6, 3 이렇게까지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어서 해보면요, 여기까지입니다. 노래에서는 음들이 끊이지 않고 그냥 쭉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퍼커시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한 세 번째쯤에 이런 거 있거든요. 이거는 그냥 항상 쉬고 쉬고 따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로 6432, 그 다음에 A 5432, 그 다음에 1번 줄,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431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이어서 해보면요, 이렇게 만 하면은 인트로 끝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A가 나오는데요, A는 인트로랑 똑같이 짓됩니다. 이제 저희가 듣고 와야 될 부분은 B 부분입니다. 프리코러스죠?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. 나에게 말해줄래요,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을. 네, 이 부분이고요. 바로 연주해보면요,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. 코드표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C#7. 그래서 잡은 것만 쳤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여기 4번 줄까지 잡아도 되는데요, 여기 4번 줄 2번 프렛. 근데 이렇게 코드표 안 드렸고 편하게 잡으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드렸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 한번 치고 아래 줄 치고 잡은 것만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F#7 또 이렇게.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똑같죠? 손가락은 좀 변할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. 다시 B#7.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이것만 퍼커시브 이용해서 쳐주시면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5, 2, 3 퍼커시브, 5, 2, 3 5, 2, 3 이렇게. 6, 3, 4 퍼커시브, 6, 3, 4 6, 3, 4 이렇게. 또 똑같죠? 5, 2, 3 퍼커시브, 5, 2, 3 5, 2, 3 6, 3, 4 퍼커시브, 6, 3, 4 6, 3, 4 이렇게. 네,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B 부분 끝입니다. 네, 정말 쉽죠? 바로 코러스 나오겠습니다. 나의 말들이 위로가 될진 모르지만 네 옆에 있을게. 네, 여기 코러스 부분이고요. 오른손 주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 한번 치고 위에 치고 퍼커시브 다 같이 치고 또 베이스 치고 위에 치고 이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 네, 그래서 코드 잘 보시고요.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 A 코드 잡아주죠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코드 실 겁니다. 그래서 처음 나오는 코드입니다. 그래서 C# 쳐주시고요. 그죠? 그 다음에는 또 처음 보는 코드 F# 마이너. 그죠? 그 다음에 아까 인트로랑 벌스 때 잡았던 코드 E 마이너 A 나왔죠? 그 다음에 또 D 메이저 7 나왔죠? 그 다음에 C# 마이너 7 또 나오고 그 다음에 F# 7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손모양은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
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B마이너 7 다음에 E 이렇게 한 바퀴인데 이렇게 총 두 바퀴 진행하시면은 코러스 끝입니다. 네, 바로 이제 간주 부분, 인터루드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 인트로 했던 거 똑같습니다. 이거 아까 인트로 때 했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로 끝입니다. 이 진행들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알려드릴 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송폼이랑 코드를 다 적어드릴 거니까 이거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. 또 2절에 코러스 부분 나오는데요. 그것도 두 바퀴 돈다 그랬잖아요. 거기서 두 번째 바퀴에서 첫 번째 코드를 원래 A를 쳤는데 여기서는 A를 안 치고 베이스를 C샵 베이스. 그래서 코드 이렇게 잡아요. 표는 안 드리지만 A에서 우리 이렇게 잡는 거를 그냥 다른 손가락으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프렛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코드 똑같아요. 네, 이렇게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A로 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루슈스 안녕히 계세요.